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정카티스트 조각가 오대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크 아트라는 자체는 뭐 차전을 찾아보면은 정크 플러스 아트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이제 정크 아트인데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을 정크라고들 하더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정크 아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많이 이제 우리나라의 적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녹여서 어떤 그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 싸움에 뭐 원가 싸움에 이런 어려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저기 은행 보증 빚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은 뭐 다 뭐 집안이 뭐 보증 쓰다 보면 산산조각이 났었죠. 저는 다행히 회사를 이제 매수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팔았죠. 정리를 하고 일단 낚싯대를 하나 샀습니다. 낚싯대를 사가지고 강물에 낚싯대를 던졌는데 뭐 소질도 없는데 처음 해본 사람이 고기가 잡힙니까? 쓱쓱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한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 잡지를 보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빌딩 앞에 거대한 뭐 고물덩이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무려 200만 불. 지금으로 뭐 26억 정도 되죠. 근데 저는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 저거 5천만 원이면 만드는데 25억 번에 그러면서 바로 25억 벌기 위해서 1톤 트럭을 사가지고 고물상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뭐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날개인데요. 이 재료가 뭐냐면 폐 소화기 그리고 이 트랙터의 밭가는 기계인데 이 날이 이제 달아가지고 고물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날개로 사용하니까 아주 모양이 헬로우 하는 펭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소화기 레버 이거는 이제 얘를 입으로 이제 색깔만 칠하면은 제법 뭐 재밌는 펭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영감이 닿으세요? 영감이라는 건 뭐 거창한 작가들 얘기고 저는
그냥 뭐 폐품을 한 20년 만지다 보니까 뭐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동. 그냥 생각했던 거 그냥 툭툭 하면은 툭. 3개월 동안 저 분당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콘테나에서 해만 뜨면 새벽부터 작업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흔여섯에 시작한 내 작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당신들 잠잘 때 나는 이 작업을 할 거야. 그런 오기가 있었어요. 한 3개월 작업하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작품이 뭐 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작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친구를 만들었는데 에피소드가 있죠. 그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증의 작품입니다. 약 한 500km 이상 나가는 작품이에요. 얘를 이제 눕혀서 만들다가 얘를 세워가지고 이제 용접을 다리를 딱 하는데 뜨거워가지고 내가 그냥 헌 바람에 얘가 날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탁 누르면서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던 뭐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도 하고 얘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작업하는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세월이 몇 년 정도 되신가요? 지금 21년째 되네요. 21년째. 여기 있는 거 한 천여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저쪽 대전 쪽에 반 천여점. 그 다음에 좀 여기저기 임대해 준 작품들. 그리고 어느 또 테마파크에 또 한 2,000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업장에 또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끼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작업장에 있고 6,000점 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소재를 구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사실은 뭐 기름덩어리에다가 뭐 페인팅에다가 뭐 심지어는 뭐 폐차를 구했을 때는 뭐 그 부석에서 뭐 벌레도 나오고 쥐새끼도 튀어나오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이 되기까지의 그 전처리가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직업이에요. 혐오스러운 직업인데 그렇다고 그걸 두려워하면 이 작품을 못하죠. 처음에는 온통 몸이 기름 덩어리고 뭐 한번 작업을 하면 손톱에 새까맣게 뭐 때가 껴가지고 뭐 집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근데 그게 저는 저의 훈장처럼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굉장히 좋았어요. 다리가 이렇게 동그잖아요. 이게 마라톤 넣는 거. 마라톤 넣는 건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리면서 이제 팔 운동도 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원을 높고 얕게 하면서 이제. 상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또 아이들 고양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재밌게 만든 거죠. 간단한 어떤 그 폐품을 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여기다 고양이를 대입시켜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다 설계가 돼가지고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뭐 미술책도 보고 외국 작가들 잡지책도 좀 보고 뭐 했는데 결국은 너무나 훌륭한 작품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덮어버리고 애들 만화영화를 봤어요. 만화영화. 내가 뒤늦게 50살 다 돼가지고 미술 공부도 하는 사람이 이런 작품의 세계에 어떻게 내가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타겟을 아이들한테 뒀어요. 난 아이들의 재밌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공룡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작가님 천재설이 듣는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재밌게 뭘 만들 수 없을까? 항상 머릿속엔 그렇고. 예전에는 저 움직이지 않는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가님 로봇 왜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첫 스타트 작품이 요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은 첫 스타트가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작품 이름은 뭔가요? 얘는 갑자기 로봇 K2. 제가 로봇가 한 1,000개가 되다 보니까 기호를 매겨요. 지금 즉석적인 명명식을 한 겁니다. 작가들이 작품 만들어서 나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대중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저는 뭐 이런 퍼나트, 재미있는 예술 그러니까 심각한 예술보다는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제 컨셉이었고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와서 마음껏 즐기고 타려면은 뭐 저 운동장에 한 100여 대의 아트바이크가 있어요. 제가 이름 지은 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자전거. 만드신 것 같아서 오 대단하다 약간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점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이걸 만들어준 여러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여기 이런 장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품들을 이곳에서 지난 4년간 30만 명이 보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거워하고 뭐 그게 또 성공을 한 것 같고 일단 여기 뭐 크게 뭐 많은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정크아트 체험이라고 이만한 판을 하나 주고 온갖 고물들을 다 갖다 놓고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 집을 너희들이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뭐 그런 고물 가지고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가면서 상당히
저도 놀랄 정도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캔을 오래 가지고 자기 가족을 만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런 정도 표현을 할까. 되게 자기가 만든 가지가 하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 하나 주고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죠. 제 꿈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건강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작품 6천 개를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아이들의 그 환경, 과학, 예술, 체험학습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에 한번 소풍 와가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은 게 내 소원입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한 뒤를 쫓아가면은 잘해야 2등이고 또 서로 이제 경쟁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쉽게 포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길을 잡으면 최소한 10년은 죽기 살기로 해라. 빨리 승부를 보지 말라 그러지 뭐 최소한 10년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하거든요. 20년 후에는 반드시 당신의 모습이 어떤 반석 위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